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제일 더울 때 2시쯤인데 네. 이렇게 입고 오면 낮엔 더워요. 더워요. 근데 밤에는 추워요. 딱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아, 여러분 맞아요. 지금 딱 맞고 밤에 추워요. 맞아요. 네. 추워요. 뭐 우도 하나 있으시죠? 네, 가져왔어요. 네, 요새는 얇은 거 네, 항상 갖고 다니셔야지. 지금은 이제 이 리뷰가 올라갈 때쯤에는 완연한 이제 뭐 늦봄 초여름 그렇죠. 날씨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 밤에는 조금 쌀쌀 10도 밑으로 아직 내려가기 때문에 저번 주까지만 해도 3도 네. 4도까지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8도 9도 정도까지 네. 내려가더라고요, 밤에. 환절기에 또 이럴 때 이제 감기 걸리면은 또 맞아요. 되게 뭐랄까 혼자 외롭게 아픈 느낌이라 되게 서럽죠. 남들 다 커플인데 이게 되게 외롭게 혼자 아프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날씨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1년 중에 명호 씨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중에 몇 월의 날씨를 우리나라 1년 내내 날씨로 정했으면 좋겠다 라면 몇 월로 하시겠어요? 4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월 되게 좋고요. 그리고 10월 좋은 것 같아요. 4월이나 10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봄, 가을이 한 달씩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 여름이랑 겨울이라 우리가 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한 달이 4월 네. 가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한 달이 10월 이렇게 네. 되잖아. 4월 아니면 10월 그때 진짜 완벽한 날씨 있잖아요. 맞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 완벽한 날씨. 약간 선선한데 반팔 입어도 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 완전 좋죠. 근데 저는 이제 10월을 좀 더 이제 좀 꼽고 싶은 거는 4월에는 어쨌든 그 황사와 꽃샘추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아직까지 좀 그 리스크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 안정적인 평화로운 날씨로는 10월이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뭐 저도 하늘도 높고. 그래서 이제 출퇴근길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야, 오늘의 이 날씨가 한국의 평균 날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40도에서 영하 20도까지 연교차 60도를 넘나드는 화성과도 같은 나라. 네. 사람들의 성격을 다 베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꽃 구경하면서 뭐 잠깐 평화로운 마음을 즐기시고요. 앞으로 우리 또 다시 혹서기 더위에 맞서 싸워야 할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타오르는 혹서기를 맞이하여 썬버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분노가 차오르죠. 네. 얼마나 더울까 또 올 여름은. 네. 점점 더 겨울보다는 여름이 점점 더 힘들어져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적어도 여름이랑 겨울 중에 이제 뭐가 더 좋아라고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는 겨울이 더 좋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겨울이 더 좋았는데 왜냐하면 뭔가 여름에는 모기도 많고 좀 꿉꿉한 것도 많고, 싫어하고 맞아요. 차라리 뭐 좀 추울 때는 뭐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뭐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제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 이게 대자연의 혹독함이라는 게 겨울에 더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우리 몸을 지킬 어떤 집이라는 공간이 없어도 여름에는 사람이 대자연에서 생기가 있죠. 죽지는 않아. 맞아, 생기가 근데 있어요. 겨울에는 집 밖으로 내몰리면 죽잖아요. 윈터 이즈 커밍. 진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한겨울 이 혹한기에는 진짜로 맞아요.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그게 어떤 더 큰 공포와 압박감이 되면서 겨울이 예전만큼 그렇게 뭐 반갑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름에도 충분히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여름에도 어떤 시설의 보호가 없으면 충분히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여름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름과 겨울에 대한 그 어떤 대비가 예전보다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지금은 완벽하게 여름이 더 좋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해가 길어서 네. 하이 맞아 이유가 점점 달라져. 네, 좀 달라요. 이게 계속 지하실에 처박혀가지고 이거 작업실에 처박혀 이거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6시쯤 나왔을 때 해가 떠 있잖아요. 맞아요. 광합성 조금 하고 들어가서 또 할 수가 있는데 겨울 되면 5시면 되면 해가 떨어져요. 맞아요. 네, 더 이상 따뜻하지 않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햇볕을 자주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기분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해가 길 때가 좋아요. 점점 이유가 달라져가고 어차피 있네요. 어차피 저는 그 뭐냐 밖에서 계속 생활하진 않을 거니까 맞아요. 차를 타거나 집에 있거나 작업실에 있을 거니까 해라도 길었으면 좋겠다. 해라도 길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대비 슬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썬버스트 바로 한번 해볼게요. 2172SB 플러스 LTD 모델입니다. 228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104.5cm, 무게는 2.31kg, 두께는 109mm, 구프리 뒷둘레는 75mm. 그랜드 퍼시픽 쉐입에 토리파이드 시트가 스프루스탑 가지고 있고요. 레이어드 로즈우드 축구판에. 근데 축구판이 앞만 봐도 일반적인 로즈우드의 문양이 아니죠? 그죠? 네, 그 뭔가
줄무늬가 아닌 부분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로즈우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이트상에 로즈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니쉬는 바디가 글로스, 넥이 매트 피니쉬고요.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입니다. 헤드머신은 테일러 골드 헤드머신에 너트 누번넛, 미카라타 세들 가지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에본입니다. 프리앰프는 ES2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2023년 12월 가장 최근에 한 모델 중에 224CE 플러스 스페셜 에디션이 있었는데 이건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살짝 높고요. 그리고 75점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랜드 오디토리움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랜드 퍼시픽입니다. 21이고 이건 저번 때는 22였어요. 테일러에서 편안함을 맛보다 부드럽지만 화려하고 뇌추럴하지만 생동감 넘친 부화뇌동. 네. 뇌추럴. 네, 뇌추럴하지만 생동감 넘침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맞죠? 부드럽지만 화려하고 내추럴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딱 그 느낌. 되게 신기하다. 좋아요. 같은 계열의 역시 사운드를 들려주네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테일러의 소리가 사실 막 내추럴한 느낌보다는 뭔가 중음역대가 이렇게 그 특성이 좀 있고 네.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 맞아요. 전반적으로 테일러 기타 같은 사운드가 아니에요. 느낌이 바디가 로즈우드인데 로즈우드 안 갖고 그죠? 컷오웨이가 없어가지고 테일러 안 갖고 네. 전반적으로 테일러의 그런 뭔가 시그니처 같은 특징들이 많이 안 보이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좋아요. 네, 네. 맞아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이만 살짝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그 좀 편안한 사운드가 많이 들리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들었던 부화내동과 비슷한 감정이 느껴지는데 조금 다른 건 살짝 광활한 느낌. 네 맞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크죠? 네네. 사운드가 좋아요. 팅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랄까 앰프 들어갔을 때 중음력이 훨씬 더 팍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되게 내추럴하게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 로즈우드의 사운드가 느껴지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튀거나 주장이 강하지 않고 편안하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편안하면서 광활한 느낌.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번에는 제가 테일러에서 편안함을 맛보다라고 드렸는데 네. 이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테일러 생각을 하면 뭔가 특별한 식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테일러에서 집밥을 먹었다. 테일러에서 집밥을 먹었다. 아, 좋습니다. 좀 더 편안한 느낌. 테일러에서 편안함을 맛봤고 이번에는 집밥을 맛봤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부한해동 부드럽지만 화려하고 내추럴하지만 생동감 넘친다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이번 거는 전보다는 광활합니다. 그리고 엄청 화려하진 않고 썩 화려해요. 전보다 광활하고 썩 화려하다. 전광석화 드리겠습니다. 예상했어. 지금 뭐지 뭐지? 부한해동에서 전광석화로 바꿔보겠습니다. 전광석화가 되네요. 아, 전광석화. 네, 썩 화려합니다. 네, 17SB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를 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4, 총점은 75. 썬버스트 진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이거 근데 코드웨이까지 없었어. 아, 코드웨이도 없었어. 알겠습니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6, 75.6이 나왔는데 썬버스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거보다 맞아요. 훨씬 더 높은 점수로 인지가 될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썬버스트 선호도는 저희의 개인의 취향이니 네.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테일러에서 가격대로 쳤을 때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다른 지금 모델들에 비해서 뭐 썬버스트 모델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더 비싸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썬버스트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이 썬버스트 삼형제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AD14 아메리칸 드림이죠. AD14CE 썬버스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여름 썬버스트 네. 시리즈 마지막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